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강남에서 반수를 해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에 정시로 입학하게 된 최유리입니다. 먼저 재수학원, 기숙학원은 강제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자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독학 재수학원을 선택하자니 모의고사를 치는 연습이 부족하고 저를 관리해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다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러셀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셀에서는 자습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담임 선생님이 나를 관리해주시고 모의고사도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칠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제가 딱 꿈꾸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셀 강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자관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다녔던 어떤 독서실보다도 면학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당 넓은 책상과 책장, 푹신푹신하고 편한 의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독서실과 달리 바자관은 탁 트여 있는데 이로 인해 졸거나 딴짓을 하다가도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금방 그만두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자극받고는 했습니다. 다른 재수학원과는 달리 학교처럼 반을 편성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침묵도 적어서 자습관 안은 항상 매우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체력이 부족해 항상 졸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깨워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졸음에 낭비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의 유대종 선생님과 이원준 선생님, 그리고 아랍어의 이윤석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어 부분에서는 유대종 선생님의 강의를 골라 들으며 제게 부족했던 EBS 문학작품 연계, 비문학 강의를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고난도 비문학 지문을 풀이하는 풀이법을 익히기 위해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를 부분 부분 찾아 들었던 것도 저만의 새로운 비문학 독해법을 익혀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랍어 과목을 강의하시는 이윤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서울대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제2외국어 과목을 부담감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재미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2외국어 공부에서 오는 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자투리 시간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시스템은 담임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셀 강남 담임 선생님은 담임 업무에 전문화되어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출결과 성적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슬럼프가 왔을 때 한동안 출결이 미흡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알아차리시고 저를 불러 상담해 주셔서 슬럼프가 심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러셀에서 매달 시행하는 모의고사 시스템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사설 모의고사가 평가원과 비슷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러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치고 난후 출제 코드가 평가원의 출제 코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사탐 과목에서는 질 좋은 킬러 문항들을 통해 제가 확실히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과 비슷한 시간표로 자습실이 운영된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의 시간표는 수능 시간과 유사하게 자습을 70분에서 100분 사이로 하고 쉬는 시간을 길게 20분 가지는 시스템이라서 집중이 깨지지 않아 좋았습니다. 또한 파이널 기간에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어보고 싶을 때도 실제 수능과 유사한 시간에 맞춰 푸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시, 즉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연습을 통해 수능 당일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 러셀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 태도 분석지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매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내가 시험 시간 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어냈는지 복기한 후 전부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어디서 연산 실수를 했는지, 킬러 문제를 푸는 시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적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 이번 시험은 이랬지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종이에 그 과정을 적고 피드백을 기록해 개선하려 노력하니 시험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푸는 태도 이외에도 전날 잠든 시각, 아침에 기상한 시각과 시험 도중 먹은 음료수, 간식, 소화 상태 등을 따로 기록하고 개선하며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날에도 연습했던 루틴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자 낯선 수험장에서의 긴장감도 훨씬 덜했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이 제일 취약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기출되었던 모의고사의 난이도보다 두 배 이상 어렵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법은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 EBS 수능 특강에 등장하는 심화된 개념을 모두 모아 이해한 후 저만의 문법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들며 문법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가장 불안해했던 비문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5개년 기출 문제를 매일 3시간씩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지문의 논리 구조와 중요 표지들을 체크하고 평가원이 답이 되는 선지를 만드는 원리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감으로 풀던 습관이 수능에서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해당 선지가 답이 되는 이유, 나머지 선지들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저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문학 문제들의 답 또한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모의고사를 풀 때 감이 아닌 논리로 문학 문제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라. 슬럼프에 빠져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러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혼자만의 어두운 생각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으로 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슬럼프를 끝내기 위한 큰 휴식 시간을 가져라. 슬럼프에 빠진 수험생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PC방을 가거나 새벽까지 휴대폰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몸에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나를 잡고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분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럼프로 버린 시간들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남이제 선생님은 어미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서울에서 하루하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외로웠습니다.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무척 불안했는데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자습관 옆에서 항상 상주하시는 담임 선생님께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바로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러셀 강남은 비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이지만 그 의지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를 함께 도와줄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러셀 강남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조용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인쇄 및 복사할 수 있는 프린터를 마련해 주고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는 등 수험 생활에 최적화된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도와주는 러셀 강남의 시스템 덕분에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셀 강남은 수험생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비서라고 생각합니다.